서산시가 반복되는 대산공단 화학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대산공단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에서 대산공단의 잇따른 화학사고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체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산공단에는 60여 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종사자는 만여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0여 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